안녕하세요. 오늘은 안녕하세요. 네, 안녕들 네, 하세요. 예, 오늘은 청양에 있는 ON 농장에 왔습니다. 우리 권 사장님 네, 안녕하셨죠? 네, 아이고. 또 우리 백삼연세 회장님 정한규 네. 회장님 같이 자리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오늘까지 오셨네요. 예, 그렇습니다. 오늘이 5월 13일 어제가 그 석가탄신이었습니다. 아주 날도 오늘 화창하고 또 나무가 크기 좋은 적당한 온도를 가진 5월의 중순에 벌써 접어들었습니다. 세월이 너무 빨라서요. 이렇게 새싹이 나와서 천황대추가 벌써 아주 일찍 온 것들은 이렇게 벌써 화가 그 전부 이제 벌써 꽃이 개화 준비를 하고 있어요. 아, 굉장히 이것이 이제 6월 초 되면 개화 시작하겠죠. 지금은 꽃을 머금은 상태고요. 1차적인 이제 그 전지를 할 시기인데요. 대개 작년 같으면 벌써 한 30, 40, 50 이렇게 컸을 텐데 좀 올해 덜 컸죠? 예, 많이 덜 크고 있어요. 아침 온도가 좀 낮아서 네. 작년보다 많이 덜 크고 있어요. 네, 우리가 여름을 맞아서 그 상당히 중부지방이고 전국적으로 올해 비가 좀 가물은 형편이고 그런데요. 더군다나 하우스는 비가 뭐 가려주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물을 주니까 물에 대한 염려나 이런 것 때문에 저 덜 자라는 건 아닌데 조석으로 그 일교차가 매우 심해가지고 올해 어느 농장이고 좀 덜 자란 그런 형편이에요. 네. 예. 작년보다 한 열흘 이상 늦은 것 같지 않아요? 네, 한 10일 이상 좀 늦고 있어요. 그렇죠. 작년 같으면 이 큰 순들은 지금 이것이 약 35cm, 40cm 가까이 컸는데 작년 5월 중순이면은 13일경이면 벌써 5, 60cm씩 사방으로 다 컸을 텐데 올해 상당히 좀 기후가 아침 저녁 쌀쌀하기 때문에 덜 컸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. 이제 지금 나무를 1m 지금 한 10 정도 네. 이런 정도에서 끊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천장의 높이와 전체적인 면적의 비중으로 봤을 때 높게 길러서 높게 전정을 해서 나무를 키우는 것보다는 얕게 길러서 그 해에 나온 가지를 사방으로 잘 배치해서 그 공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짧게 이렇게 자르셨는데 예, 작년보다 한 30cm 정도 더 내려 자르셨네요. 지금 우선 해야 할 것은 이렇게 필요 없는 저 본 가지에서 나온 건 다 잘라 주셔야 되겠죠. 네, 이렇게 나온 거 다 잘라 주죠. 예, 이렇게 몸에서 나온 것들은 다 잘라 주시는 것이 우선이고요.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가지를 살펴보면 이렇게 충실한 여바가 하나가 아주 돌출적으로 크게 자라는 것이죠. 이것들이 이제 굉장한 빠른 속도로 커서 쭉 늘어지면서 요 가지 하나에서 20, 30개씩 여는 네, 이게 많이 여네요. 그렇죠. 요런 가지가 매우 중요해서 요건 그냥 기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요렇게 양쪽으로 두 개가 있어서 이것들은 이제 소위 도장지라고 해야 할까 생장지죠. 굉장히 빠른 속도로 둘 다 자라는데 요 간격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지금 여섯 개의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들이 다 한꺼번에 자라게 되면 10개 내지 12개의 가지가 돼서 너무 나중에 복잡해지니 속가내 주셔야 되는 게 1차 작업으로 지금쯤 해야 할 시기인데요. 지금 요런 가지는 아주 잘 애껴서 요런 가지는 애껴서 그냥 놔두시면 이것이 쭉 크면서 20, 30개의 대과가 열리는 눈이기 때문에 요건 잘 애껴 두시고요. 요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이거와 이거 둘의 눈이 이제
상당한 속도로 도장되면서 결과 엽들이 벌어지면서 크게 되는데 둘을 다 놔두기에는 이 공간 가지고서 스페이스가 충복하지 않죠. 예. 그래서 하나를 더 이상 못 자라게 끊어주자 그 얘기죠. 그것이 지금 여기쯤 끊는 거죠. 예. 이런 작업을 해주시는 것이 지금이고 그럼 이것들의 잎이 요 잎들이 성장하면서 예. 더 이상 수는 자라지 않고 여기서 멈추면서 요 잎에서 여는 것들이 굉장히 충실한 과일들이 몇 개가 열려 그리고 요 눈에서는 성장하면서 계속 커올라가서 이게 1m 내지 2m씩 커져갈 이게 눈이죠. 그러면 그때 너무 처지니까 아, 이 끈을 이용해서 처지면 붙들어 매줄 것이죠. 그러시죠.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그렇죠. 그렇죠.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처지질 못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 정도 되면 이렇게 매주게 되면 이제 여기서 열게 되고 계속 진행해서 그렇죠. 그렇게 해서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서 서로 부닥치지 않는 선에서 또 끊어주는 것이 2차 전 여름 전정이라고 봐야 되겠죠.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해야 할 아주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. 여기서 보시면 여기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것들이 다 결과 잎이니까 이것들은 그냥 놔두시고 아껴서 놔두시고 이것 또한 이 가지는 이 가지에서 성장할 수 있는 가지가 이거 하나니까 이건 그냥 놔두셔서 키운 다음에 이 나무와 서로 엉켰을 때 적당한 시기에 따주시면 되겠고요. 이것은 지금 본대로 이렇게 끊은 상태고요. 여기서 하나, 둘, 셋 중에 이것은 결과 염능이에요. 그러니까 그냥 보존하시고 이 둘 중에서 좀 강한 놈을 잘라서 더 이상 못 크게 하고 이 여바에서 결과를 유도시키는 거죠. 그리고 이건 더 커지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처지지 못하게 감아주는 거죠. 여기로 와서 보시면 이건 마찬가지죠. 여기 이런 것들은 다 이 염눈으로서 이제 열매가 열을 것들이니까 놔두시는데 하나, 둘, 셋에 생장 할 수 있는 순이 올라오고 있죠. 그 중에서 하나 따시고 또 이걸 딸까 이걸 딸까 둘 중에서 봐서 이거와 이 나무에 겹치는 데가 가까운 쪽의 것을 따주시는 게 좋아서 지금 이쪽의 건 조금 약하지만 이놈이 더 강하니까 이쪽을 좀 따주셔서 여기서 열게 하고 이놈은 더 크게 유도시켜서 가지를 형성시켜서 거기서 많은 것을 따게 하는 거죠. 그것도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시겠죠. 이렇게 보시면 이게 여기서 가쟁이가 갈라져서 두 개가 올라와요. 그러죠. 예, 이런 거 있을 때 이런 쌍간 이 예. 그게 이형주가 생기죠. 예. 건강하고 강렬하게 클 때 이런 거 하나씩 따주시면은 이게 성장이 제대로 돼. 그렇죠. 거기서 둘로 꼭 붙어서 쌍갈래가 가서 나중에 납죽한 가지가 되고 이형주 가지가 돼요. 그걸 일찍 발견해서 따버리자 그런 얘기죠. 회장님, 예. 처음에는 동서남북 그 안배를 했는데 네. 나중에는 두 개 내지 세 개씩 되니까 벌써 10개 가까이 또는 10개 이상이 돼서 이렇게 퍼져서 네. 결과 꽃이 피해서 결과를 맺어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 이 1년 전 가지를 너무 많이 두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게 지금 벌써 16년도에 심었잖아요. 네. 16년 크고 17, 18, 19, 4년 차 들어섰어요. 네. 그 굵기는 우리 팔목만 하죠. 한 네. 5cm 정도 컸고요. 키는 물론 훨씬 더 컸었는데 작년에는 이만큼 한 1m20에서 끊어서 가지를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개나 열 개를 가지고 했잖아요.
이제 나이가 4년 차가 들었으면 이제 평생 갈 가지만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짧게 자르고 동서남북으로 가지를 하나씩 둔 거죠. 네. 그러나 올해 4년 차까지는 꼭 이렇게 4개라고 동서남북에 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. 그래서 좀 더 아직 나무가 어리기 때문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 정도를 여섯 개죠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네. 여섯. 요거까지 여섯 개죠. 그래서 올해는 요만큼 따자 이런 얘기죠. 그리고 내년에 가서는 맨 밑에 거 하나 남기고 그 위에 거 둘 남기고 셋 남기고 요거 넷 남겨서 동서남북에 네 개만 남기고 다 솎아내면 완전히 4년 차 들었으면 이제는 하나도 더 놔둬야 할 여유의 가지를 필요 없이 네 개만 놔두자 하는 것이 그 4년이 지난 후의 얘기죠. 제가 몇 년 경험을 해보니까 예. 대추나무의 그 안쪽 예. 안쪽이 많이 벌어질수록 공간이 많이 생길수록 대추가 많이 열리더라고요. 그렇죠. 그렇죠. 그래서 햇빛을 예. 골고루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렇죠. 제일 관건인 그렇죠.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지금은 아직 4년차 들어섰으니 아직 어린 유목으로 보고요. 5년차 들었으면 완전한 나무의 형태를 갖추는 것이 일반 과수원이든 우리 천황대추의 과수원이든 완전한 수형을 갖추는 것은 5년 만에 다 이루어지잖아요. 그러고 7년 만에 성목으로서의 자기 몫을 충분히 열 수 있는 게 7년차 돼서는 더 이상 늘어나는 것보다는 그만한 숫자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수원의 형태고 일반적인 과수원의 작업이라고 할까? 그 나무를 기르는 방법인데요. 우리는 4년 차까지는 좀 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그 공간을 최대한 이용해서 5개 내지 6개의 가지를 남기고 5년 차 들었으면 이제 그때는 진짜 영원한 가지 4개만 동서남북에 두자 이거죠. 하나, 둘, 셋, 넷 정도로. 회장님. 네. 저희 이웃 동네 아저씨 한 분은 예. 몸에서 나오는 가지가 많아요. 예, 예. 그런데 저는 몸에서 나오는 가지는 다 잘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, 그럼 이쪽 나무를 보시죠. 여기 보시면, 네. 여기는 이미 나온 것들을 다 좀 딴 상태인데, 여기 조금 있네요. 이거 보세요. 이런 거만 얘기죠? 예, 예. 예, 이런 건 다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. 여기서 열게 되면 위에 나무한테 쳐가지고 결과도 할 수도 있다 선 쳐도 예. 제대로 결과 저 있거나 완숙되지 못하고 좋지 않은 게 무조건 따는 게 좋습니다. 일로 올라와서도 이 안에 있는 가지들은 이렇게 따버리는 게 좋습니다. 아주 상순을 남기고 요만큼 남겨서 여기서 결과를 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아주 버릴 것이냐 그거를 책정하는데 그 이 안에서는 좀 텅 빈다 예. 소위 쉽게 얘기해서 공간을 많이 놔둬서 통풍, 햇볕 이런 것이 잘 들게 해서 예. 나무가 시원한 그런 느낌을 스스로 받게 해줘야죠. 예, 그런 것은 이런 것은 예, 이런 것은 우예를 따자 이런 얘기죠. 우예를 따서 일찍 따서 여기에서 요 옆눈에서 열게 하자. 예, 좋은 방법이네요. 네, 그래서 이걸 다 따버리시고 이런 경우에 여기 이제 상순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있잖아요. 그 요 상순을 이렇게 따면 이놈은 이제 성장을 더 못하고 이놈이 성장하게 되죠. 예. 성장 못하면 이놈에서는 다 결과 여부로 바뀌어서 열매가 많이 열고 이놈은 계속 커 올라갈 거죠. 그렇지. 이거 2m 이상 커 올라가죠. 예. 그때는 이제 이걸로 감아서 더 처지지 못하게 하자 그 얘기죠. 이 권 사장님은 어렸을 때부터
그러니까 이거를 순치기를 아주 잘하시네요. 그래 이렇게 아예 다 버려버릴 것이냐 순치기를 해서 중간에서 막아줄 것이냐 그것의 차이는 어떤 것은 너무 복잡한 데서는 아예 빼주는 게 좋고 그렇죠. 예, 예, 좀 수수근한 데는 상단에서 끊어주는 것이 좋겠고 요즘 계절적으로 순치기를 적극적으로 해줘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. 예, 요즘 그렇죠. 손을 놓치면은 전지가위를 사용한다든지 하면 시간적으로나 인건비도 많이 들고 아주 적기에 찔레 숨 잡듯이 끝에만 살살 잡아주시면 손쉽게 할 수 있는 전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습니다. 아주 오늘은 적의한 시기에 좋은 내용으로